뭐야? 루트 1000 벌기?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루트로 한번 1000만원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천장부를 보니까 또 50만원 내야 돼요? 나 좀 아까 50만원 냈는데? 아니구나. 깜짝 놀랐잖아. 이거 좀 아까 50만원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제가 요거를 보고서 선택을 했냐면 오행금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구매한 다음에 르자오로 팔면 682원에 사서 두 배를 남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자로에 왔더니 겁나 비싸요, 오행금침이. 근데 이제 나가사키를 가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682원. 그럼 이거를 겁나게 사요. 그리고 이제 마을 갖다 팔면 돼요. 그렇다고 또 50만원을 유기장 가는 비용으로 쓸 수는 없어. 왜? 아까워. 내가 봤을 때 이거 팔아도요 50만원 못 벌 것 같아. 그래서 그 50만원이라도 아껴야 돼. 그래서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죠? 자, 이제 팔게요. 1292원. 팔면 1292원. 팔아, 계속 팔아. 다 팔아. 그리고 요것도 팔아요. 다 팔아요. 얼마예요? 1200원. 세상에, 벌써? 오! 야, 5000만원 넘었어. 오! 5200. 아, 뭐야? 아, 벌써 200만원 벌었는데? 개꿀. 심지어 금액도 딱 1000원대로 맞췄다. 그만할게요, 이거. 저거 손절.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천장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야, 또 이제 골라야겠죠? 뭘 남겨 먹을까? 자, 한번 자 봅시다. 요건 이제 200원밖에 못 남겨요. 별로 안 좋아.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아, 더 없나? 어? 야, 이거 괜찮다. 야, 1800원을 남겨 먹는데요, 이건? 벵갈로르에서 자이푸르. 벵갈로르 가서 자이푸르 가면 됩니다. 그치, 조. 조 맞잖아, 조. 조.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를 몇 개를 사지? 한 8000개만 사볼게요, 8000개만.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팔면 3800원이잖아. 그럼 팔면 돼. 자, 한번 팔아봅시다. 얼마 벌은지. 따라라. 좀 아까 4200만원이었습니다. 4200만원. 지금 얼마? 3700원. 이거를 여기다 옮기고 팔아. 얼마 남았어요? 아, 아직도 3000원대. 야, 아직도 2800원. 어, 6000. 예, 끝이요. 장부가 개사기였네, 이거 돈 버는 게.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장부를 한번 최신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바뀌어 있나? 그러면, 야, 3000원씩 버는데요? 야, 이건 4000원씩 버는데요? 그러면, 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벵갈로르에서 라이프루로 가요. 그럼 내가 벵갈로르를 가면 되잖아. 무수장으로 가요. 다음에 여기서 뭐 10만원 정도 그냥 써요, 여러분들. 버려진 해안사원으로 가서 벵갈로르 갑니다. 회향. 여기 있다. 야, 3만개야, 3만개. 한 만개만 사볼게요, 만개. 예, 만개 정도 사겠습니다, 만개. 야, 그리고 야, 무게도 1근이야. 이게 개꿀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게가 1근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야. 오케이. 됐어. 자, 또 왔죠?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9300원. 그러면 이제
9,000개 팔아요. 좀 아까 여러분들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 자, 과연 6,000만원. 어? 렉걸려. 야, 뭐야? 야, 이거 한 번밖에 안 했는 뭐야? 엘렉트리컬 롱보드 님. 저 2,300만 원 벌었는데요. 야, 이게 개꿀이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이거 해 봅시다. 첸나이에서 찬디가르. 첸나이에서 찬디가르. 살짝 애매하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지금 8,300만원이에요 이거 우리 적어놓자. 8,300만원이고 여기서는 좀만 살게요. 좀만 좀만 살게요. 한 요정도만 살게. 요정도만 사고. 자, 사요? 야, 여기가 훨씬 좋네. 매물 벗사네. 아, 뭐야 저거. 추천정부 개사기였네. 여기다가 갖다 팔아요. 자, 팔겠습니다. 아, 자, 11,000개밖에 없죠. 아, 자, 팔아요. 엔터 꼬였어. 따라라, 자이키 구공이니. 9,500. 야, 돈 벌기 쉽노. 아, 이거 별로 못 벌었네. 300만원밖에 못 벌었네. 아, 여기서 뭐 더 하면 재밌겠지만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루트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43분을 찍었는데 6,400만원 벌었습니다. 6,400만원. 근데 이제 소환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40분에 6,000만원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상에서 추천 장부를 써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50만원이 아니라 이 친구는 한 200만원까지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루트를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돈 벌었잖아요. 뭐 해야겠어요? 장건 까야지. 자, 그냥 1억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5개만 까보겠습니다. 아씨, 에이. 아, 끝. 자, 꽝.